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입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리의 나라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린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신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리야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방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함께합니다. 서원하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보내사 주의 여종을 믿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소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요. 나의 주 참 못하시네 나의 길을 잃고 가네 모든 손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이고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갈라놓는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깊이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힘을 얻고 또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00%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토착 세력인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것이 확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략질하고 그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이후에 이렇다 할 지도자가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사사들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손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 겁니다. 삼손이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사사들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나타나는 사사기고요.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 상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시작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까지 말씀을 다룬 책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중요한 인물 세 명이 나오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그리고 8장부터 15장까지는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울 왕은 왕으로 선정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 다윗은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선정은 됐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이 사울이었고 다윗은 왕으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사사들의 통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참 역사는 사무엘 상부터 시작했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역사는 불과 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홀로 그저 개념적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함께 하십니다. 어느 역사에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에다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친히 우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오셔서 간섭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는 채찍을 드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무엘상 앞에 룻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룻기는 사사기와 동시대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룻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구원하였는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구원의 가능성이 없었던 한 여자 이 룻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까지 들어오도록 만든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상하로 나는 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무엘 상하, 그 다음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 상하로 된 책이 세 권이 있는데요. 사무엘부터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세 책은 사무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고, 그 다음 사사기와 룻기가 있고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의 대충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의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지만 한 공동체, 국가의 역사도 주관하신다. 개인의 삶과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국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락하기 쉬운 것은요, 나와 공동체를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의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자, 성령께서 처음으로 역사하실 때 개인에게 역사했습니까? 집단에게 역사했습니까? 네, 집단에게 성령이 처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하나의 자기 자신의 은사체험,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소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쓸 때 나눔이라는 말이 생깁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나눔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눔이 있을 때 하나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동체, 나눔,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요, 카톨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나눔, 하나 됨. 개신교는요, 조금 이거하고 좀 멉니다. 오히려 잘 쓰지 않는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하면 개교회, 개인, 나 혼자 잘 믿으면 되고 딴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것이 강하죠. 나누는 것보다 자기 소유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내 식구만 챙기면 됩니다. 내 목장만 챙기면 되고 나랑 가까운 사람만 챙기면 그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죠. 밥을 먹어도 항상 가까운 사람하고만 먹습니다. 친한 사람하고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은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 한 번도 식사를 같이 안 해본 사람하고 한번 하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여러분 식사하실 때 보면요, 항상 같은 사람하고만 먹거든요. 우리 교회가 뭐 100명, 200명이라고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기껏해야 한 40명 정도, 많아야 40명인데 40명인데 한 번도 말하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기독교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도를 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제도입니까? 왕권입니다. 왕.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이름에 왕을 이스라엘 사파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리오엘이요 사자의 이름은 사리아 그들이 그의 사파에서 사파가 된다.
그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힘을 따라서 맹하며 이 힘을 따라 맹물을 받고 한결을 구하게 하니라. 사무엘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자식은 어떻게 못하는 말이야. 자식은 사무엘도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입니다. 그토록 위대한 사무엘이었지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그의 아들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과 라마엘이 사무엘에게 나왔다. 여기 라마는 사무엘이 만든 기도 학교입니다. 네, 금식 학교가 이 라마라는 장소예요. 자,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예배에 서서 당신은 예배를 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의 우리의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네. 자, 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뭐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러면 대명사가 있죠. 사무엘은 뭐 하는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뭘로 태어났죠? 기도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한 개인의 부흥도 기도로부터 출발하고 교회의 부흥도 기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7절 보시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서운하세요. 서운하신 거예요. 너를 버리니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의 슬픔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서운하세요. 자, 그 다음 5절, 6절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 8절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내고서 인도하는 날로 그들이 모든 형상으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의 형상같이 내게 대해 불의하는 거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던 나는 너희를 거기 거부하고 그들을 다닐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여기서부터 소위 왕정, 왕권 제도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사람의 왕을 만드는가. 여러분 왕은요 좋기도 하지만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사람이 권력을 만들어서 권력을 잡지만 또 그 권력에게 잡히는 게 세상 권력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어때요? 정권이 바뀌면 그 권력에게 잡히고 복수하고 그게 세상 권력이 가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제도가 자기를 구원해 줄 줄로 착각합니다. 어떤 구조가 잘 돼 있고 어떤 제도가 잘 돼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최선 대신에 차선택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양보입니다. 어떤 면에서. 자, 그러나 왕을 주면서도 왕의 의미를, 왕의 제도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으면 안 하실 텐데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차선을 가지고 사랑하는 게 나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택 방법입니다. 그래서 왕을 주어서 그토록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와 살인극과
싸움이 구약의 역사를 점철하지만 인간은 결국 왕의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다시 1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마마나무 속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얼마나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임의 소유예요. 고부의 증손으로 숲의 힘의 선이다. 그에게 부하대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드는가라. 자식이 있고 하나님은 자식이 없었더라. 아, 여기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남자가 한 여자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두 여자를 데리고 사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무튼 아내 둘 데리고 있는 건요 불행입니다. 불행. 네, 사건이 생기고요. 또 그 사건이 한 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를 이어서 그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버젓이 두 집 살림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제 친구들 중에 두 집 살림해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 집 작은 집 해가면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자식이 두 집 살림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 행위를 자식이 해도 되면 하십시오. 술 드시겠습니까? 술 취하시겠습니까? 예, 자식이 술 취해도 괜찮으면 하십시오. 여러분 도박하시겠습니까? 예, 괜찮으면 하십시오. 부인 때리고 싸우고 도박하고 외박 수시로 하고 자식이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뭐 자식은 자기는 그랬어도 자기 자식은 그러면 안 된대요. 뭐 여러분이 하던 것 자식이 한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의 자랑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여기 여자가 둘이 있는데요. 한 여자는 아기가 있고 한 여자는 아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회가 일부 다처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긴 해야 되지만은 그런데 한나라는 여자에게는 아기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둘이 있으면요 똑같이 못 사랑합니다. 누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다 똑같죠.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으시죠? 그런 거예요. 이 한나는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사라, 엘리사벳, 마리아와 이런 혈통, 계통이 있는 여자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대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대개 아기가 없어요. 사라가 그랬습니다. 몇 년 동안? 25년 동안. 25년 후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죠. 이삭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리브가. 몇 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20년 동안 아기가 없다가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유명한 라헬도요 아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한나가 혼자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이렇게 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있으니까 없는 한나는요 이것이 마음에 한이 되는 거예요. 한. 자 3절 보시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산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이르마 학수가 여호와의 대답으로 어깨에 있었다. 예. 이제 한나 이야기를 쭉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앞뒤 사건이 맞질 않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뜬금없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 가보면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삽입구로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의 아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아들의 두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는 날에는 제물의 품짓을 그의 아내 베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각자를 보니 이는 그를 사랑하며 그러나 나를 얻어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노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의 사랑만으로 만족을 못하는 게 여자인 것 같습니다. 여자는 아주 복잡 미묘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인이 갑자기 화를 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갑자기 화를 내지? 여자니까 그렇습니다. 이유 없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떤 그 글을 봤는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 가지수가 쫙 있어요. 첫째, 안아준다. 둘째, 뽀뽀해준다. 셋째, 사랑한다고 말해준다. 넷째, 명품백을 사준다. 네 번째, 청소를 해준다. 다섯 번째, 기념품을 사준다. 여섯 번째, 처갓집에 잘한다. 일곱 번째, 청소를 잘한다. 여덟 번째, 요리를 잘해준다. 이렇게 계속해서 있다가 이상 500가지가 더 있대요. 여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그런데 그 밑에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내버려둔다. 끝. 그게 남자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세 가지만 해주면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릅니다. 어쨌든 무엇으로도 한나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한나가요,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아니 주의 여전히 고통을 주시고 나를 위협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이 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산도를 내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통곡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나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근데 재미있는 게요, 딸이라고 안 하고 아들을 주시면, 아들이 귀한 것 같아요. 옛날에도 아들을 주시면 무엇으로 바치겠다. 민수기 표현에 의하면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말은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 그 옆에 재미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기도의 전문가, 종교 전문가. 엘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술 취한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술, 언제까지 술 취하고 주정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이 이렇게 되었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게 참 웃픈 얘기입니다. 웃기고 슬픈 얘기예요. 참 코믹한 스토리입니다, 이게.
우리는 여기서 이 엘리의 영적 상태를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한나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심각하게 기도한 것을 엘리는 술 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잘 믿고 싶고 바치고 싶어서 울며 기도하고 시간 내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사람들이 웃기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요 웃기게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엘리가 보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정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를 애쓰는데 엘리처럼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도 좋은 옷 입고 멋지게 이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요. 한나와 같이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오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속은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 저 문제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냥 간신히 나와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다 겉은 멀쩡해. 겉은 멋있지만 속은요 몇 번씩 썩어져가지고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다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달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게 죽을 만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 지금 죽을 지경에 있으면 여러분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연락도 해보고, 예? 금식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점잖게 폼만 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19절 마지막 읽고 마칠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는지라. 이럴 때는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신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응답이 나타나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